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면 차 창문 밖으로 퍼져 들어오는 고향의 냄새. 그런데 이 고향의 냄새, 향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냄새의 정체는 실은 축사 악취였습니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약 1,500건, 전국 595개 축사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였습니다. 가축 종류별로 돼지가 206건으로 가장 많고 한우 악취가 137건 순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주거 지역에서 가까울수록 축사 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축사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안시, 홍성군, 나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축사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익위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가축 종류 등을 고려하여 총 727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전국 축사 악취 민원과 관련한 기획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조사 발표를 계기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줄이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잘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관계기관과 축사 악취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환경부와 권익위는 같이 협력하여 축사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설정할 때에도 인근 주민과 또 향후 이 근처에 입지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국민권익위였습니다.